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소인틀리스 제도에 위치한 세인트루시아는 약 18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로 그중 70%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교를 믿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시아의 국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유래된 국가로 그녀는 성녀 루치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국가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성녀 루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시작된 성녀 이야기 영상이므로 무신론자 입장에서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성녀 루치아로 알려진 시라쿠사의 루치아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때 목숨을 잃은 기독교 순교자였습니다. 참고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43대 황제로 사두정치 체제의 창시자이자 후기 로마 제국의 창시자로 알려진 황제입니다. 그는 노예 출신으로서 젊은 시절 직업 군인을 거쳐 경력을 인정받으며 경쟁자를 물리치고 황제가 되었는데 당시 위기에 빠졌던 로마 제국의 여러 군사, 정치, 사회 제도를 개혁하면서 로마 제국의 국가 방위를 수행하고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과나 업적으로는 로마 제국 4대제의 버금가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성녀 루치아 또한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때 목숨을 잃은 기독교 순교자로 그녀는 가톨릭교회, 영국 성공회, 루터교회 등지에서 현재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성녀 루치아는 가톨릭의 미사 전문에서 명백히 찬사를 표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비롯한 8명의 여성 중 한 명입니다. 그녀를 기리는 전통적인 축일은 유럽에서는 성녀 루치아 축일로 알려져 있으며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12월 13일에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녀 루치아 혹은 산타 루치아로 불리는 그녀는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에 살았던 인물로 영어식으로는 세인트 루시라 불립니다. 서양에서는 중세시대 동안 그녀에 대한 공경을 표시했으며 근대 영국 초기에도 성인으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성녀 루치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5세기 순교자들의 행전에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추론되는 한 가지 사실은 루치아와 결혼을 약속했다 취소당한 구원자가 이에 낙담하여 루치아를 집정관에게 고발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발당한 그녀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당시 304년에 시칠리아 시라쿠스에서 처형되었고 성녀 루치아에 대한 숭배가 로마로 전파되면서 6세기에는 교회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증거는 시라쿠스에 있는 성 요한의 카타콤에서 나온 그리스어로 쓰인 비문입니다. 13세기 무렵 이탈리아 제노바의 대주교 야코부스 대 보라지네가 편찬한 황금전설은 중세시대 성녀 루치아의 전설에 대해 가장 널리 읽힌 판본입니다. 황금전설에 따르면 루치아는 박해를 당할 때 여러 고문을 당하며 고생하는데 처형 전 눈이 도려내지는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녀 루치아의 삶에 대한 세부 내용은 4세기 초의 여성 순교자들과 관련된 전형적인 내용으로 19세기 영국의 신학과 교회사 분야에서 방대한 저술가였던 존 헨리 블런트에 따르면 루치아에 대한 이야기는 여타 유사한 기독교 모험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루치아는 서기 283년 유복하고 귀족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로마 출신이었지만 루치아가 5살 때 사망하면서 그녀와 어머니는 보호 후견인도 없이 남겨주게 됩니다. 루치아의 어머니 이름 에오티키아에서는 어머니의 출신은 그리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루치아를 키우던 중 어느 날 어머니가 병들자 루치아는 카타니아에 있는 교회 묘지에 찾아가 어머니를 낫게 하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남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대다수 순교자들처럼 결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루치아의 맹세를 몰랐던 에오티키아는 자신이 출혈이 일어나는 병을 앓고 있으니 루치아의 장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에오티키아는 생을 마감하기 전 루치아의 장래를 걱정하여 부유한 이교도 집안의 젊은 남자와 딸의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한편 데키아누스 박해가 일어나기 52년 전 시칠리아 섬의 카타니아에서는
고귀한 귀족 태생으로 아름다운 육체를 지녔던 성녀 아가타가 순교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가타가 살던 시대는 3세기 중엽으로 당시 로마 황제 데키우스는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기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탄압했습니다. 그리스어 착하고 어질다라는 뜻의 어원을 가진 성녀 아가타는 이름에서 뜻하듯이 선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소문을 들은 시칠리아의 총독 퀸티아노는 아가타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지만 이를 거절당했습니다. 아가타는 당시의 순교자들처럼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쳐 평생 동안 정결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퀸티아노는 그녀에게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으나 계속된 거절로 인해 아가타의 신앙과 정절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그녀의 가슴을 도려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아가타는 자신의 육체는 도려낼지라도 영혼까지 도려낼 수는 없다는 말을 하였고 처형을 받는 장면은 후일 많은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또한 베네치아의 화가 티에폴로의 작품에서 성녀 아가타의 가슴은 이미 고문으로 도려내져 있으나 얼굴은 하늘을 향하며 그리스도에게 봉헌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문을 받은 아가타는 감옥으로 끌려갔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하늘에서 성 베드로 천사가 내려와 치료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녀 아가타는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며 석탄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으며 순교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다시 4세기 초반 루치아의 시대로 돌아가 루치아는 카타니아에 있는 성녀 아가타의 성지에서 대도를 통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루치아는 어머니 에오티키아를 설득하여 병을 치유하기 위해 카타니아로 성지 순례를 떠났고 에오티키아는 결국 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치아는 건강을 되찾게 해준 주님의 뜻에 따라 가진 부의 대부분을 빈자들에게 나눠주도록 설득하여 집안의 모든 부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치아의 약혼자는 자신이 파혼당한 괘씸함과 더불어 많은 재산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화가 나 루치아를 시라쿠스의 판관인 파스카시우스에게 고발합니다. 파스카시우스는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로마 제국 이교 금지 정책에 따라 루치아를 사창가에서 더럽혀지도록 형을 선고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전에 따르면 호성병들이 루치아를 데려가려고 왔을 때 한때의 황소를 잡아맸을 때조차도 그녀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루치아의 주변으로 장작 더미를 쌓아 올려 불을 붙였지만 장작이 타오르지 않아 결국 그녀는 목에 칼이 들어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루치아가 받은 고문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데 스스로 눈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치아의 눈이 뽑히는 일에 대해서는 파스카시우스의 분노가 그녀의 눈을 도려내었다는 설도 있으며 혹은 루치아가 구원자의 청혼을 낙담하게 하려고 스스로 자신의 눈을 뽑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고 나서 가족묘에 매장하는 준비 과정에서 루치아의 눈이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것이 바로 시력을 수호하는 성인으로 알려지게 된 유래입니다. 이토록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던 그리스도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 306년에 재위한 44대 로마 왕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정식으로 공인받게 됩니다. 이후 6세기에 접어들어 대교황이라는 칭호를 받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전례서에서 성녀 루치아가 등장할 정도로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한편 성녀 루치아의 시신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시칠리아에서 400년 동안 누워있다가 이탈리아 중부지역 스폴레토의 공작 파로알드 2세가 시칠리아 섬을 정복하고서 그녀의 시신을 이탈리아 아브루초주로 옮겼습니다. 이후 성녀 루치아의 시신은 972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오토 1세에 의해 매치로 내보내졌고 성 빈센트 교회에 안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녀 루치아의 유물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 안정상의 이유로 콘스탄티노플로 보내졌습니다. 1513년 베네치아인들은 루치아 유물을 약탈하여 프랑스의 루이 12세에게 성녀의 머리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1981년 도둑들이 성녀 루치아의 머리를 제외한 뼈를 전부 훔쳐갔지만 5주 후
성녀 루치아 추길해 경찰이 이를 찾아냈습니다. 루치아의 라틴어 명인 루치아에는 라틴어 단어에 비칠 뜻하는 룩스의 의미가 있는 어근 룩이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에는 겨울의 어둠 속 빛이 담지자라는 성녀 루치아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 때문에 그녀의 추길은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성녀 루치아의 이야기들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그녀 스스로 자신의 눈을 없앴거나 박해자들이 그녀의 눈을 없앴다고 말하고 있기에 그녀는 맹인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녀 루치아는 작가, 칼장수, 유리장이, 노동자, 순교자, 소작농, 마구제조인 판매원, 스테인글라스 작업자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루치아 성녀를 상징하는 그림 등에서 그녀는 대개 한 손에 자기 안구가 들어있는 잔을 들고 있는 모습, 혹은 잔에서 불꽃이 나오는 모습 등으로 그려져 사람들은 시력, 출혈, 이질, 눈병에 대해 성녀 루치아에게 기원합니다. 성녀 루치아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시라쿠스의 수호성녀로서 시라쿠스의 두오모 광장에 있는 산타 루치아 알라바디아 교회에는 카라바조의 그림인 성녀 루치아의 매장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연안 도시인 올론에서 수호성인이기도 하며 이곳에서는 일주일간 축제를 열어 그녀를 기리며 성녀 루치아 축일인 12월 13일에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소엔틸리스 제도의 윈드워드 제도 중 한 곳인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세인트 루치아의 명칭은 그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루치아는 인류 최정상급 문학이라 표현되는 단테의 신곡에서도 등장하는데 첫 번째 성가인 지옥편 제2곡에서 베아트리체를 격려해 버질을 단테의 조수에게 보내게 하기 위해 복료가 그녀에게 보낸 사자로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오늘은 지난 세계백과 세인트 루시아 편에 이어 국가명의 모델이 되었던 성녀 루치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